지난 5월 7일 일요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는 천원궁 봉원식과 전세계 150여 개국의 신자 8,000쌍이 한학자 총재의 주례로 합동 국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이 같은 집단 모임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평 HJ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제합동 결혼식 2023 천지인 학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에는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세계 150여 개국 8,000쌍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통일교 공동 창시자인 한학자 총재는 8,000쌍의 선남선녀가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축복을 받는 역사적인 날이기에 감사드린다며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2월 이후 3년여 만에 신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또 다른 행사로 일명 천원궁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현재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선명 총재 사후 부인 한학자 씨가 총재에 올라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착공한 천원궁은 5년여간 총 2,300여 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일본 아베 총리 테러 사건으로 인한 영향으로 일본 내 통일교 재단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23년 5월 한학자 총재 탄생 80주년을 맞이해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한 종교 전문지는 용산에 위치한 통일교의 부동산 천복궁을 2천여억 원에 매매했다고 보도하며 통일교의 자금난에 대해 취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부인했지만 열린공감TV에 제보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통일교 내부의 재정 상황은 많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월 7일 천원궁 봉헌식이 열린 경기 가평군 설악면의 행사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버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제가 한 3,400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쫙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뭐 내려서 보러 가든 아니면 셔틀을 타고 가든 그런 분위기인데 끝이 없이 관광버스가 그냥 사이드로 길가 쪽으로 다 이렇게 줄을 지어 화면을 통해서 오는 분도 계셨고 직접 직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날 행사는 뭐 무용이나 뭐 아니면 뭐 불꽃놀이 또는 뭐 성악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영 축제처럼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알려주기로는 뭐 트로트 유명한 가수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였습니까? 네, 실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뭐 행사에 초대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도 그냥 이들이 즐기는 축제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들만의 그 세계관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였어요. 근데 여기가 아직 공사가 덜 끝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바닥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는 있겠구나라는 생각 뭐 백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었고 또 일본 분들은 뭐 워낙 많죠. 그리고 일본 분들이나 뭐 해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현재 천원궁은 총 38,000평 대지 위에 연면적 24,700평,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로 모든 비용은 신도들의 건축 헌금으로 지원됐고 발주처인 효정재단은 내부의 건설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추진한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천원궁의 건축 과정에 많은 비리가 있다고 제보하기도 했으며 열린공감TV에서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내용에는 건설단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설계를 하거나 입찰업체를 건설단과 관련된 업체로만 선정하고 또 재하청 등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불분명한 것 등과 총건설비와 관련해서도 신도들의 부정적 의심이 만연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건축 재정 비리의 중심에는 한학자 총재의 측근인 정모씨, 윤모씨, 김모씨 등이 관여되어 있다고 제보자들은 한겨울같이 입을 모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고위 인사와 자금 거래가 있는 등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천원궁의 건립과 관련해 가평군은 사업부지 내에 군부대가 가까이 있어 건축 용도 변경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군내에서는 별다른 계획 심의 없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가평군 역시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해 통일교에 관련된 건축물로 특혜를 준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는 또 다른 특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평군청 건축가 입전에 저하고 통일교 관련해서 통화를 하셨었어요. 그 천원궁. 아, 예. 그래서 그게 준공이 안 나면 불법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쵸, 건물 내부나 이런 걸 사용하면 불법이죠. 근데 지금 5월 7일에 썼어요. 어떤 걸 썼다는 말씀? 뭐 행사하냐고 그 내부를 갖다가. 내부를요? 네네네네. 내부를 혹시 있나요? 뭐 그런 게? 저희가 여기 취재한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불법이죠. 건축물 내부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건축물 내부를 사용했어요. 내부를요? 네. 신문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외부를 사용하면 합법이고 내부를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외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외부에 사는 거는 저희들이 뭐 그런 건축물을 볼 수 있잖아요. 외부니까 그거는. 네. 다만 이제 건축물에 있는 뭐 그런 내부, 그래, 아예 내부를 사용할 건 불법이죠. 사용승인전 사용으로. 사용승인전 사용 불법이고, 그럴 거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사용승인전 사용이면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가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건축주가 한학자 총재면 한학자 총재를 고발하는 거네요? 건축주로 고발하는 거죠. 예, 건축주를. 한편 가평군은 통일교 특혜설에 대해 특혜는 아니고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변경 신청이 올라오는 경우 같은 적용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 천일국 백성들의. 열린공감TV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 통일교를 주시하며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며 아울러 추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공감 특별취재팀이었습니다.